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외에도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균형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회의를 열고 1시간 생활권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 등 충청권의 교통망 확충이 눈에 띕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균형 발전과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충청권 거점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마련입니다. 대전에서 세종 충남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올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추진하고 경부선 철도와도 연계합니다. 특히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에도 도입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 수도와 우리 충청의 여러 거점 도시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수도권 등 여러 경제 권역들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일부 구간이 중복돼 수위 예측 재조사 중인데 올해 착공이 목표입니다. 논산에서 가수원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이달 중 기본 계획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홍성에서 당진, 합덕에서 경기도 화성을 잇는 서해북선 전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서해대교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충청을 잇는 당진에서 광명 민자고속도로도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도 앞당겨집니다. 세종시는 정부에 KTX 세종역 설치를 건의하며 충청권 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TX 역사를 통해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와 환승이 또 가능하게 되고요.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한다면 메가시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성공하고 특히 올 상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이 나오고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연내 이전이 가능한 기간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만큼 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 충남에도 혜택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곳과 또 후발에 이렇게 혁신도시가 지정된 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대전역 주변을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역에도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성장 거점도 마련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